여기 불자 집안이야? 그렇다네. 나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네. 불법 닦아. 부처님 전에서 누가 자꾸 빌어. 할매도 그렇고, 시엄마도 그렇고, 엄마는 안 가요? 본인 안 가세요? 절에 가요. 그죠? 다 불법 닦아. 너 다 중할 거야? 너 다 스님 만들 거니? 이런 할머니. 니네 다 스님 할 거니? 이런다, 할머니가. 난 모르지. 난 대신 할머니 시켜주는 대로 하니까. 너네 전부 다 절에 가가지고 기도 공경 다 하고 절에 가서 열심히 비는 건 알겠는데, 근데, 뭔가 재미가 없어. 사는 게 그냥 뭐 밍밍해요. 지금 본인 가정이 그래요. 밍밍해요. 뭐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눈 보면은 다 내가 아무 탓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 평범하다 할 수 없고, 뭐 눈에 튀듯이 팍 일어나가지고 뭐가 탁 잘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좀 엄마는 지금 그냥 밍밍해요. 뭐가 궁금하세요? 아들. 아들만 잘 되는데? 나 불자 집안이야. 나 부처님이 갑자기 보이길래 깜짝 놀랐어요. 비고 있다가. 본인의 아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아가려는 시기가 지금은 조금 이뤄요. 43살은 넘어가야 된대. 때가 있고 시가 있는데 엄마의 그 공덕이 어디 가겠냐, 할머니가 그러시거든. 네가 이리 빌었든 저리 빌었든 당산에 빌든 선왕에 빌든 당신의 조상에서 지금 똥 빠지게 같이 기다리고 있어. 때를 기다리라. 아직은 아니다. 43살에서 4살 가까이 되면 당신의 아들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할 건데 이 아이 사주로서 아직까지 그거를 평등하게 이뤄나가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아직은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러십니다. 근데 엄마도 뭐 순탄하게 살았다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뭐 좋은 것도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될지 이게 좀 재미없어요, 사는 게. 내가 이게 잘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어쩐 날은 아리송하고 어쩐 날은 잘난다고 싶기도 하고 뭐 그때 속 터질 만큼 내가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닌데 당신의 신랑이 사주를 받아보니까 너무나 센 사람이야. 이 사주가 내가 보면 이 사주는 100% 자기 집안에서 아들로 빌었던 사주다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래요. 아들로 올라가 빌었대. 근데 삼신에서 조금 섭섭한 마음은 있고 뭐 자식을 점재하다 보니까 이제 삼신에서 서운한 마음은 있고 근데 사실상 진짜 이 아저씨의 사주를 보면은 진짜 본인이 진짜 우리 같은 팔자인 것 같거든. 당신 아저씨가 우리 같은 팔자인 것 같거든. 근데 안 할 듯 할 듯 하면서도 또 하는 건 하는데도 근데 또 이런 쪽이 이제 무속 쪽은 또 좀 별로 그닥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답하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동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 지금 신들이. 이 지금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요. 기다려야지. 엄마 어떻게? 당신 아저씨가 문제의 사달고를 제일 많이 들고 있다는. 그럼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 아저씨 몸주의 신을 풀든 대감을 풀든 할매를 풀든 어떻게든 정리해서 이 집의 신을 어떻게 좀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데 열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딱 미동을 안 하시면 돼. 이제는 안 움직여. 나는 이때까지 전 보면서 이렇게 신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돌부처님 같이. 나무 간샘 보살 이러고 하시는 분 나 처음 봤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네. 이 집 할배가. 올해는요, 죄송하지만 특별한 문서가 없어요. 이 집에는 아시겠죠? 그냥 건강하고 돈 안 까먹고 너한테 때가 안 치이고 이러면 되는데 아들만 조금 자리 잡으면 엄마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잖아. 근데 그렇다 해서 없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 그냥 막 내 먹고 살 만큼은 다 해놨어. 내가 볼 때는 엄마는. 해놓으셨지? 이 말 안 하면 몰라. 그래, 해놨기 때문에. 난 지금 딴 거 없고. 그냥 내 상황에 뭔가 즐거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요게 변화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 해서 올해 막 변화되거나 이런 게 안 보여요. 굿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안 보여. 이 아저씨 때문에 변하는 것도 안 보여. 표가 안 나는 도짜노. 해준다 한데 엄마 억지로 못한다 하거든. 나는 안 되거든.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문 열어주면 조금 빠르다는 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 사람이. 아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말 하시는 거라.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 아들이 지금 문제야. 아빠야 뭐 많이 사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아들. 원래 아들은 사주로 볼 때는 엄마 아빠 끼고 살 사주가 아니고요. 지가 나서서 어떤 걸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들이 잠을 자요. 그렇게. 이 아들이 잠을 자는 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들 때문에 지금 왔는데. 이 아들이 문제야 지금.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자리 잡으면 뭐. 아들이 좀 천상적으로 게으른 건 아닌데 조금 게을러진 것 같아요. 게으리고 애가 움직임이 없어. 없어요. 그 나이는 차고 걱정이. 나는 웬 눈모르는 할매가 들어앉아갖고 너거는 얘기해라. 나 듣기 싫어. 그래 너네 짓거려. 난 듣기 싫어. 이게 영가가는 말이거든. 이 아들 몸에 들어앉아 있는가 봐. 그래 나 몰라.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고 앉아있어 지금 아드님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뭐 어떻게 이렇게 안 이렇게 있대.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볼 때는 이분이 누군지를 빨리 찾아서 걷어내 버려야지. 응? 걷어 버려야지. 누군데? 내 이 조씨에서 왔어요, 정씨에서 왔어요 물으면은 나는 솔직히 엄마 미안하지만은 정씨네 집안도 약간은 비치지만은 솔직히 조씨네 할머니 자리 누군가가 앉아 있어. 응? 할머니는 없는데? 본인의 친정에서. 이 애한테는 외가부리에서 오시는 할매가 있어요. 한 분이 아니고 한 분, 두 분, 세 분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데 대장짓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멀른 조상이 아니고 가까운 조상이라고 얘기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엄마로부터 대수를 따지자면 친정에 이때가 할매잖아 아니면 할매 라인 쪽에 동서지간입니다. 어떤 분이 분명히 와가 있어. 근데 지금 말 안 해. 말하기 싫어. 이 영가가 말을 안 해. 말을 해줘야 알지. 말을 안 해요. 귀신이 말을 안 해. 말하라고. 그래. 이 속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넌 얘기해라. 난 듣기 싫으니까. 넌 100번 얘기해. 난 안 들을 거야. 뭐라고?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시끄러우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나요? 그죠? 아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엄마한테 표시를 하나요? 그렇게 말 엄마 말을 하면 말 다 혼자 해라 이러고. 그치 그래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행실이 그렇다고. 그래 뭘 한 게 뭐 내 보내려고 뭘 한 게 해라 차려줄게 이래도 안 된다. 안 된다. 지 마음에 아무것도 가는 게 없다. 아무것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아드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누가 만들어? 조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조상이 하나가 있다고. 그럼 그 조상이 누군가 물어봐요. 찾아야죠. 풀어줄게. 어떻게 해주냐 물어봐 그러면. 이 아들이 안 움직여. 그냥 엄마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접으려고 하는데 엄마 아직까지는 손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손을 놓고 아들을 뭐 한 개 차려줄까 이러는데 이 아들이 엄마 아는데. 아들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미쳐요. 그렇게. 엄마는 내가 보면은 지금 엄마 집 조상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탈을 안 잡거든. 근데 아들한테 들어있는 게 지금 관건이야. 얘가 문제야. 여자야 여자. 여자 귀신이야. 우리가 문제는 없는데 이 아들이 지금 문제야. 나 말했잖아 할머니가. 응. 너는 해놓을 만큼 다 해놓고 먹고 살 만큼 다 해놨고 다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내가 부쩍 스트레스를 받아. 당연하죠. 좀 어떻게 갖고 네 인생 찾아라. 부모가 안 해준다는 것도 알고 해줄 건데 뭘 할래? 이렇게 잠시 뭐 제가 제빵을 좀 해볼까 싶어서 잠시 아니. 움직였어. 그동안 안 한대. 안 해요. 엄마 하기 싫어요. 아, 할머니, 난 대신하면 나 몰라 빨리 가르쳐줘. 그렇죠. 내 지금 하는 거를 하는 거를 그 제가 좀 손 놓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엄마 아들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해요. 안 해.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해야 돼? 엄마는 올해 내년 후년하고 그 후년까지는 엄마가 그 문서를 놓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이요? 3년을 더 가지고 3년을? 네. 3년은 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도 욕심이 대단해요. 몸 체구는 별로 안 크신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기보다 결단력이 있어요. 젊었을 때 되게 결단력으로 이걸로 다 치고 왔어. 근데 사실상 이 아저씨 사주로 볼 때는 엄마 사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 엄마가 결단하는 것만큼. 엄마가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아저씨도 이만큼 한 거야. 이게 이 아저씨는 신이야. 엄마도 죽이고, 만만치 않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 여기 촬영하면 다 말씀해드려? 해줘도 돼. 제가 보면은 먼 조상이 아니고 가까운 조상에서 이대에서 걸려온다는 조상이라고 나오는데 부모자에서 오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 예. 어머니의 부모자. 요 시댁의 부모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럼 내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고 어머니잖아. 어머니 형제이시니나 아버지 형제이시나 아버지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속상하고 되게 삐끼셨어요. 뭔가 섭섭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우리가 안 해줘요. 왜? 굿이 아니고 우리가 조상 가림을 놓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엄마가 닦고 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상도 많이 정리해 놨고 천도도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엄마는 많이 빌었어. 공덕 많이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사주로 볼때 각자 각자가 타고난 팔자가 있어요. 그럼 소원을 붙일 때 구슬 한다고 하냐면 한 가지를 다 갖다 붙이거든. 내가 이런 연유에서 이런 구슬 합니다. 저런 구슬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면 가까운 조상이래, 할머니가. 당신 엄마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모가 될 수도 있고, 그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어머니 이모나 아니면 고 라인빌 부모자에서 들어오시는 분 때문에 지금 이 아들 몸에 들어앉아서 있는지가 좀 오래됐다고 얘기해요. 누구지? 그걸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에. 그래서 네. 아드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맞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금 눈딱 감고 앉아가지고, 대자. 그래요. 엄마 얘기 안 들어줘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이고 내가 뜻하는 쪽으로만 움직일라 하지. 당신의 얘기를 조금만 경청을 해서 조금만 이해력을 가져준다면 좋겠는데, 단 1도 이해력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지. 그냥 요새는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빨리 터득하라고 하면은 막 성을 막 내고 막 이래 과감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막확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성을 내면은 내가 자중을 해. 그래서 엄마의 부모자 그리고 당대에서 걸린 조상 그분들이 지금 들어앉아서 지금 이 아드님을 좀 조종하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이 사주가 별스럽고 안 풀리고 이런 사주는 아닌데 올해 들어서 좀 삼재 들어왔죠. 아홉수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예민해요. 본인이 신경이 예민한 거야. 밤에 잠은 잘 자는지 모르겠어. 잠은 미치도록 자. 그래서 내가 아니 밤에는 자꾸 눈을 뜨는 것 같고 낮에는 자고 막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맞아.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패턴이 바뀌었어. 낮에는 시간만 나면 자고, 밤에는 중간중간에 일어나. 밤에는 깨워. 귀신들이 몰라 깨워. 야 그만 자고 일어나. 들리거든. 야 일어나라고. 이제 놀러 가야지. 우리끼리 놀아야지.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길을 그 길을 열어주냐면,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끄고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이 아드님의 단독적인 곳으로 들어갈 것 같아. 이건 엄마 아빠를 위한 게 아니야. 아들 거면? 아들 것만 딱 이름 올리고 분명히 조씨가족 조씨 명단은 맞지만 부모의 축원은 드릴 수 있어도 이 아들 몸에 어느 누군가가 들어앉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 하고 달래 갖고 넋을 풀고 그리고 이게 사천왕이 아니고 노중에 걸렸거든요. 도중이 뭐야? 노중이라는 건 우리 바깥에 돌아가신 분이야. 길 밖에서 돌아가셔 사고 사러 갔던가 얼굴이 갈려서 가는 건지 얼굴 반면에 뭐가 좀 화상이 있는지 이렇게 뭐가 스켜 있어 귀신이. 혹시 남자 아니에요? 몰라 나는 여자가 일단 하나 보이고 그리고 노중에서 걸리는 조상이 또 남자가 하나 보이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연조는 여자가 들어앉아 있거든. 예산은 없는데. 그건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내 조상 줄에서 찾아보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한 몸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셋넷 다섯이 들어앉아 있거든요 지금. 그 다섯을 다 잘라내야